30번 문제,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특징이 아닌 것을 물어봅니다. 자, 에너지 회생 제동 장치를 통해서 내리막길에서 돌아가는 구동력으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두 개의 동력원, 내연기관과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를 이용한 AC, 그죠? 교류 전동기 구동한다 했습니다. 저전압 배터리와 고전압 배터리 사용한다고 했습니다. 기존에 자동차 사용하던 12V 그대로 쓰고요. 뭐 하이브리드 국내용 같은 경우는 180V 고전압을 같이 병용해서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.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LDC를 쓰는 것이 아니라 뭐다? 저전압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로우 DC-DC 컨버터라고 얘기를 했는데, 그래서 저전압 배터리를 어떻게 충전하, 저전압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고전압 배터리 전원 받아서 요 LDC를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요거 맞게 바꾸려면 이 고전압이 아니라 뭐다? 저전압 배터리로 바뀌어야겠죠. 답 4번 선택하시면 되겠네요. 자, 그 다음에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조등 장치에 관련된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. 전조등 장치 하나 넘어가봤네. 31번 이거죠. 자, 기관이 1500rpm에서 20kgm의 회전력을 낼 때 기관의 출력은 얼마? 41.87마력이다. 기관의 출력을 일정하게 하고, 그럼 출력이 이걸로 정해져 있네요. 정해져 있고, 그 다음에 회전수가 얼마다? 2500rpm으로 했을 때 회전력은 얼마가 나오느냐. 자, 이거는 다른 얘기 없더라도 제동마력, 충마력, 정밀마력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는데 토크하고 회전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면은 토크하고 회전수로 구하는 정밀마력, 제동마력, 충마력이 어떻게 구했다 하더라? 2 파이 곱하기 회전수 2500rpm 곱하기 토크는 모르잖아요. 토크가 모르는 거고, 그 다음에 얘가 얼마다 구했을 때 41.87마력이다.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. 이렇게. 근데 예, 요거 있었죠. 퍼 RPM의 레볼루션 퍼 미니츠잖아요. 미니츠를 세코로 바꿔주기 위해서 나누기 60을 해주고, 그럼 얘가 세코로 바뀌겠죠. 세코로 바뀌고, 얘 단위가 킬로그램 메타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 없고요. 자, 그 다음에 1마력이 얼마라고 했어요? 75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, 자, 킬로그램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단위 다 맞췄잖아요. 얘를 마력으로 돌릴 때 얼마? 환산하기 위해서 75를 나눠줘야 된댔죠.